안녕하세요. 활짝 충북교육 뉴스 이은주입니다. 졸업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졸업식은 졸업을 축하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특별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려한 영화제에서나 볼 법한 멋진 레드카펫이 졸업생들의 위풍당당한 입장을 위해 깔렸습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뭉클한 감동까지 마치 축제의 한 장면 같은 고은 속리산 중의 졸업식 현장 지금 초대합니다. 오늘은 보은 속리산중학교가 50번째 졸업생을 배출하는 날. 속리산중은 전국 최초의 기숙형 공립중학교로 많은 관심을 모았죠. 조금 많이 안 믿기고요. 친구들 다시 못 보는 게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졸업식에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들이 등장할 시간. 속리산중만의 특별한 이벤트 하나, 졸업생들의 레드카펫 입장인데요. 한 해 동안 동고동락한 담임 선생님과 붉은 융단을 밟고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교장 선생님, 그동안 봐왔던 졸업식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분위기와 풍경에서 특별함이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세계적인 코로나라는 혼란함 속에서도 우리 학생, 또 교사, 학부모, 우리 지역사회 모든 교육 공동체가 함께해서 이렇게 졸업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속리산중학교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솔빛 오케스트라, 이 오케스트라가 모든 과정을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른 졸업식장과는 좀 다르게 좀 감동이 있지 않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아마 올 졸업식은 다른 무엇보다도 추억이 깃든 또 영원히 오래 남을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끝과 새로운 시작의 길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표정도 아쉬움과 설렘이 교차하는데요. 떠나는 선배도 남는 후배도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먼 훗날 더 큰 바다에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와, 우리 학사모가 굉장히 어엿하게 잘 어울리는 졸업생 친구예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졸업이어서 씁쓸한 마음도 있지만 이제 새로운 학년을 시작, 아니 새로운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그럴 생각에 기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순간에 졸업을 하면서 누가 가장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드나요? 아무래도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신 이제 장정기 선생님이 가장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저희에게 가깝게 저희를 케어해 주시고 정말 저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좋은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관 선생님이 가장 생각에 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요? 왜냐하면 사관 선생님이 제가 1학년 때 기숙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자주 배가 아팠는데 약도 챙겨주시고 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엄마 졸업하자마자 내가 학교에 거의 있어서 많이 못 봤을 텐데 이제 고등학교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좀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아빠도 맨날 3년 내내 태워주고 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 둘 다 사랑해. 야, 부모님에 대한 사랑까지. 우리 학생들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장을 했을까요? 전 과정을 무사히 수료하고 중학교 생활을 잘 마쳤다는 졸업장까지 받으니 졸업이 실감나는데요. 특히 졸업장 수여식은 대형 스크린 위로 개인 프레젠테이션이 상영돼 색다른 즐거움과 함께 학생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라는 졸업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텐데요. 걱정이 되시나요? 아니면 또 믿음이 가시나요?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졸업생들에게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진심 어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원하는 일 다 이뤘으면 좋겠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속리산중의 특별한 졸업 이벤트 둘. 재학생들의 오케스트라인 솔빛의 연주가 펼쳐지는데요.
소통과 교감, 축하의 마음으로 완성한 공연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와, 종합식이 아니라 멋진 연주회를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송리산 중학교의 특별한 졸업 이벤트는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졸업생들이 준비한 감동적인 영상 편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준, 이현아, 네, 유현빈입니다. 아~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학생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전해집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부모님,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눈 친구들, 이 많은 사람이 곁에 있었기에 졸업생들의 3년은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희망하는 것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 화이팅! 안녕 3학년 친구들아, 나 용환이야. 우리가 또 언제 다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만난 그날에도 너희들 모두가 행복하고 다 웃고 있었으면 좋겠어. 영상으로 흐르는 졸업생들의 졸업가와 함께 졸업식도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축하와 감사의 마음이 더 빛났습니다. 언젠가 우리 함께 듣던 그 멜로디 Cause I remember you 한때 나눠 참 행복했었고 송리산 중학교를 거쳤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수고한 나 자신에게 한마디 간단하게 해줄까요? 3년 동안 정말 수고했고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잘 지내고 아마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파이팅! 얘들아, 선생님이 그동안 학교 교칙으로 인해서 너무 딱딱하게 굴어서 미안하고 우리 나중에 다 성장해서 만나면 그때 더 좋은 추억 만들어보자. 축하한다! 졸업식 어떠셨나요?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학생들을 축하하는 졸업의 진정한 의미도 되새겼고요. 주인공인 졸업생을 위한 행사이자 모두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자양분 삼아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여러분의 미래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